자, 이제 또 배운 부분까지 또 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점주의에 인정되는지, 헌법 규정에는 없지만 영점주의에 인정할 수 있다. 네.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피의자 있어야 돼. 개연성과 긴급한 사정. 피의자 체포 시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장주의 2배인가? 자, 2배 된다고 봤죠? 긴급한 사정이 없다고 봤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로 주거용 건축물의 사용 정지한 것이 주거의 자유 제한이냐? 주거의 자유 제한 아니라 그랬고 재산권 제한이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범죄 경력 자료 삭제 규정 두지 않은 것, 개인정보 자유결정 침해하냐?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성정목적 공공장애 침입죄, 신상정보 등록,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 침해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등록만 하고,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 수집한 거, 위법성 판단, 알 권리와 인격권,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에게 비교 형량에서 위법성 판단해야 된다.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청구권에, 형제자매에게 부여한 거,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침해한다. 수사 필요성만 요건으로 보충성 이런 거 상관없이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거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가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하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읍면동 제한되었다.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자녀를 둔 가정에게만 고지한다.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지 제한된다고 봤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수용자 부재 중 실시한 거실 등 검사행위가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어린이집 CCTV 열람 조항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하냐? 침해 안 한다고 봤어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니까 CCTV 열람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조항으로 제한받는 기본권 제한받는 기본권이 뭔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린이 CCTV 설치 조항으로 운영자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고 교사, 영유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는 자녀 교육권 제한받는다고 그랬죠? 이 설치 의무 조항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아동학대 방지 차원 경찰이 미신고 집회 참가를 근접 촬영, 조망 촬영이 아닌 근접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운전 중 좌석 안전띠 착용,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 자유라고 봤어요.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이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제한이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아니라고 봤죠. 알 권리 침해다. 개인이 이게 성적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삭제해달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개인정보 결정권 보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알 권리 침해다. 사망 시까지 DNA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냐? 부정이죠. 이 DNA 정보, 민감한 정보도 아니고 되게 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특수 콘돔 판매인지 청소년 대상, 사생활 비밀 자유 제한인지 제한이라고 봤죠. 수용자의 거실을 CCTV로 개호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수용자의 생명, 신체 이런 걸 보호하고 교도소 안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행위였다.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사건, 삭제 규정, 수사자료 삭제 규정 없는 거,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한다고 봤죠. 불처분 결정, 소년부 사건. 보호 처분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가벼운 결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수사자 삭제 규정 없는 거 이거는 좀 입법 미비했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수단 삭제 시 부모에 통지하는 거 이건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 아니라고 봤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변경 정보 제출하도록 한거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언론과 신경 전자료 관리 조항 이거는 침해한다고 봤어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정부 비판적 정치적 견해가 개인정보 자유결정의 보호범에 속하냐? 속한다고 봤죠? 정치적 견해라도 이건 개인정보 속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더라도 그것도 개인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피해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거는 개인정보 인격권 침해다. 예,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자, 가정폭력 피해자인 자녀의 엄마에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러면 막는 걸 이제 그 막는 수단을 또 둬야 된다라고 봤죠. 자, 배우자 직계혈족이 자,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청구하는 것이 자, 개인정보 인격권 침해냐? 이건 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배우자가 그쵸? 배우자 직계혈족. 자, 가족관계 상명 증명서에는 자, 혼인의 출생자라든지 그렇죠? 그런 이게 좀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지만 자, 이 사람들에게는 또 가족 간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이거 증명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자, 공고하는 것. 자, 개인정보 인격권 침해하냐? 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네. 불합격자 알수 있긴 한데. 자, 변호사. 자, 변호사는 또 일반 국민이랑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봐서 네, 이거 합격자 명단, 이름 발표하는 거, 공고하는 거,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보안 관찰 대상자 정보 변동 시, 자, 7일 이내 신고 의무, 자, 정보 변동 할 때마다 7일 이내 신고 의무 하니까 이거는 침해다. 자, 보안 관찰 대상자 7일 이내 출소 사실 신고, 이거는 출소할 때 하면 되니까 한 번이면 끝나니까 자, 침해 아니다. 위에 건 긍정, 밑에 건 부정이고, 자, 사전 통지 없이 자, 청신자를 취득한 후에도 자, 사후 통지를 하지 않은 거. 자, 그거는 이제 개인 영역 결정권 침해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받은 자, 어린이집 정보 공표. 자,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제한이고, 자, 인격권도 제한한다고 봤어요. 자, 이 공표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냐, 또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네. 어린이집에 관련은, 어린이집에 관련은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채워야 된다. 자, 흡연권, 헌법적 근거는 10조, 17조라고 했고, 자, 혐연권은 10조, 17조, 그리고 생명권이라고 했죠.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적 근거도 10조, 17조라고 했고요. 자,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령을 공개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질병령은 좀 완전 민감한 정보죠. 그러니까, 자,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한다. 자, 주민등록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거. 자, 규정을 두지 않은 건 부진정 입법 부작위. 네, 주민등록 부여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자, 이 변경한 규정만 두지 않은 거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냐? 자, 제한한다. 자, 주민등록번호도 참 개인정보죠. 이거 매개로 해서 막 무수한 개인정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변경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인 경우 자, 결정주는 자,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견이 됐을 때 자,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죠. 법적 공백. 바로 그냥 단순 이혼해버리면 법적 공백이 생겨요. 자, 이런 거 이혼인 상태보다 이런 법적 공백 상태가 더안 좋으면 이제 계속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한다. 자,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목적 정당성, 자, 수단 적합성 있는지 자자. 목적 정당성, 수단 적합성 있다. 자,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하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 유출된 경우 너무 피해가 좀 많잖아요. 침해받는 사익이 훨씬 더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한다. 자, 미결 수용자 배우자 사이 적격 내용 녹음 행위. 자, 사생활의 비밀 침해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배우자예요. 자, 변호사가 아니라 배우자 사이의 녹음행위. 교도소 안전을 위해, 안전유지를 위해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수용자 배우자, 자, 이 녹음 파일을 검사에 제공한 것도 개인정보자 결정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미결 수용자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시 녹음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건 또 규항, 녹음 조항이죠. 녹음 규정에 대해서 사생활 비밀 침해냐? 그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경위정보는 뭐냐? 개인정보 개념이죠. 자, 동의성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 자,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도, 자, 공개된 정보도 다 포함된다. 자, 보험공단, 요양급여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한 거.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네, 요양급여 정보 아주 민감한 정보라고 할수 있죠. 자, 수사상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냐? 네,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입지정부수를 알람을 세도록 한 거죠. 보충적 요건이 있는데 덜 침해하는 보충적 요건을 뒀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개인정보 자격 획득권 침해다. 자, 금치처분하는 자의 지필 제한. 자, 지필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 서신수수 제한. 서신수수 제한은, 자,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지필문 외부 반출 불허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자,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통신의 비밀보호에 대해, 자, 헌법상 영장주의가 명시되어 있냐? 명시되어 아니죠. 자, 신체의 자유랑 주거의 자유에서만 영장주의가 명시되어 있다. 자, 금치기간 중, 자, 공동행사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통신의 자유 제한하는가? 자, 통신의 자유는 제한이지만, 네, 침해는 아니다. 자, 인터넷 해상 감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하는가? 다 제한한다. 이제 인터넷 통해서 뭐 구매도 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하죠. 금융 서비스도 하고, 이러니까 사생활 영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자, 패킷 감청 방식의 인터넷 감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긍정했죠. 자, 패킷 감청은 동일한 인터넷에서 쓰는 사람들 다 제조업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정보도 다, 네, 통신도 다 제한받을 수 있으니까 침해한다. 자, 통신의 자유를 헌법의 별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뭐냐? 자,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사인이 아니라 통신 같은 경우 통신 수단을 국가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관리해 왔죠. 우편이랑 전신, 전화 이런 거 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크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동등도 다 그거와 다르게 이제 별개의 기본권을 보장하게 됐어요. 자, 통신의 비밀 보호 내용은 뭐냐? 자, 통신 내용의 전반적 상황, 통신 장소, 통신 시간, 통신 횟수 이런 게 다, 자, 통신의 비밀 보호에 된다. 자, 통신 매체로 자, 성적 수치적 혐오감 표현, 표현에게 처벌하는 건 이거는 제한하는 기본권이 이제 앞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 통신의 자유는 아니고, 이제 표현의 자유.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거니까, 통신사를 통한. 자, 사생활의 자유 제한하냐? 사생활의 자유도 아니다. 이건 자신의 스스로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사생활 아니다. 자, 통신만으로 공포 문헌 전달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것도 문헌 전달 표현 행위죠. 자, 통신의 자유 제한이 아니다. 자, 통신의 자유에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되는지. 자, 익명성 보장도 포함되죠. 자, 통신계약 체결단계에서 본인 확인 요구하는 것, 통신 비밀 제한인지, 자, 통신 비밀은 아니고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랬죠? 통신 비밀은 통신이 일어났을 때, 의사소통이 일어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있어야 이제 통신 비밀 제한되는 거다. 따라서 이제 통신계약 체결단계, 이건 저도 체결단계죠. 체결단계에서는 통신 비밀 제한이 안 된다. 자,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 거치도록 한 것이, 자, 통신의 자유 침해하냐? 침해 안 된다고 했죠. 본인 확인 해야겠죠. 뭐 대포폰 이런 걸로 또 보이스피싱 범죄 많이 생기니까. 자,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연장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자, 통신 비밀 침해냐? 자, 당연히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계속 할수 있으니까 통신 제한 조치 연장에 제한 두지 않으면 자, 수용자 서신을 무보험 상태로 제출하게 한 것, 통신 비밀 침해한가? 자, 침해한다고 봤어요. 네,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보충적 요건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침해한다. 자, 수용자 서신 개봉 행위다. 수용자가 온 거예요. 밖에서 교도소로 온그 서신을 개봉한 행위가 통신자 침해하냐? 또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두개잘 비교해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이런 걸로 확인해도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볼수 없다. 그래서 교도소장이 좀 눈으로 봐야 좀더 안전한지 이게 뭐 금지 물품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는 통신자 침해 아니라고 봤고. 다음, 자, 양심 표명을 감지 당하지 않을 자유도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냐? 자, 포함된다고 봤죠? 자,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 자,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이런 거 상관없이 또 법치 있어요, 도덕윤리에 타당한가 이것도 아니고, 자, 지극히 주관적, 지극히 주관적 형식이다. 양심은, 그래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자, 다수의 양심이라기보다는 자, 소수자의 양심이기 마련이다. 그렇죠?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그런 사안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소수자의 양심이죠. 자, 양심의 자유의 제한 한계. 자, 양심 형성과 결정은 내심의 자유로서 자, 절대적 자유고, 자, 양심이 실현하는 자유는 자, 상대적 자유다. 자, 상대적 자유니까 법률 제한이 가능하다. 자, 양심적 병역거 부자 처벌이 제한하는 양심의 자유. 자,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라. 자, 강요받지 않은 자유가 있는데, 이건 부작위에서 양심 실현의 자유 제한받는다. 자, 국방의 의무, 양심의 자유, 충돌 시. 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거다. 이 심사 기준은 자, 비례 원칙에 의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조항. 처벌 조항이 침해하는지, 자,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 병역 종류 조항.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병역 종료 조항에 대체 복무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양심의자를 침해한다. 자, 사실상 내지, 자, 감정적 강제 수단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가? 자, 제한된다고 봤고요. 자, 의료비 내역 제출 의무 조항. 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자, 제한한다고 봤죠. 자, 이거죠. 감정적 강제 수단. 이거라고 봤어요. 의료비 내역 제출 의무 조항. 자, 보안 관찰 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내심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이제 외부로 표출됐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외부로 표출됐을 때 관찰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침해 아니다고 봤어요. 자, 세무사의 성실 신고 확인 양심 여기에 포함되냐? 자, 포함 안 된다고 봤죠.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자, 대체 복무제 도입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 결정이 정가말소 입법문을 부담하게 하냐, 입법자에게. 아니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 서시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가. 정가말소 입법문은 부담하지 않는다. 자,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할 의무는 있겠죠. 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서 가도록 한 거. 자, 이거 양심의 자유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네, 이 서면서가 뭐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것도 의무가 아니죠. 뭐, 그리고 학생이니까 뭐 사과하도록 하는 게더 바람직하다고 본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냐? 네, 그렇다고 봤죠.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이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확실한 건지 뭐 밖에 있는 사람 모르고 네, 본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양심, 이걸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이 양심 다 다를 수 있을까 판단이. 자, 이게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외부로 표명되고 하면 사회적 평가가 가능하긴 하겠죠. 행위금지가 아니라 혜택 부여에 불과한 경우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수 있는지, 침해가 안 된다고 봤는데요. 준법서약제 사건에서, 예, 그렇죠. 혜택 부여에 불과한 경우 양심의 자유 침해될 수 없다고 봐서.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준법서 제출 관련. 자, 이미 석방된 경우, 자, 심판정보 이의가 원래 없어야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긍정된다. 자,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심판정보 이익 예외적으로 긍정된다. 자, 가석방 규칙 조항의 기본권 침해 직접 인정되는지, 네, 준법 서약 요구 행위, 그 요구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직접 인정된다. 자, 행정소송 거치지 않더라도 그래도 가석방 규칙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송할 수 있다. 자, 준법 서약이 양심의 영향이냐? 아니라고 봤죠, 여기서. 혜택 부여에 불과한 거. 자,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냐? 또 아니라고 봤죠. 단순한 이제 헌법적 의무 확인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자, 타수형자 달리 집시법 위반자에게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가. 자, 평등원칙 위반이냐? 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만 준법서약 제출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 이유가 있죠. 뭐 예전에 뭐 공산주의 그런 거 있는데, 현재도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게다가 뭐, 그 수단이, 차별 취급의 수단이 준법 서약이라고 하라는 거니까, 법을 지키라는 거니까, 이제 단순한 헌법 의무를 하기란 걸 불과하니까, 이제 평등원칙 위반 아니라고 봤어요. 자,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글 게시 행위. 자, 양심 사생활의 비밀 보호 영역인지. 아니죠. 네. 글 게시하는 건 이제 이미 다 드러난 거니까. 그 사적 영역도 아니고, 공개된 게시판이니까. 자,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글 게시니까. 또 양심이 또 영역도 아니다. 자, 종교적 행위 자유 내용은 뭐가 있냐? 자, 소극적 자유. 자, 강요받지 않은 자유죠, 종교. 자, 종교에 반하는, 자기 종교의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은 자유. 자, 성교, 종교교육의 자유 등등등 포함된다. 자, 종교 내부관계 사항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냐? 자, 원칙은 안 되는데, 자, 일반 국민의 자,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관련된 거면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 자, 종교단체 왕노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가 종교 자유 제한이가 제한한다고 봤죠? 자, 종교단체 양로시설 설치 신고 의무가 종교자유 침해냐? 자,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이런 양로시설에 문제가 많죠. 그 환자들 관리 잘안 되고 관리 감독 안 하면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피해자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국가 관리해야 되니까 신고 의무 해도 침해 아니다. 자, 대체 근무 갈탈 없이 강제 배정된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을 실시한 거. 자, 이거는 위법하다. 일반 채권자, 정통사적 압류금지. 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냐? 종교 제한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자, 재산권 제한이다. 자, 훈련병에 4개 종교 중 하나 선택하도록 한 거. 자, 정기 분류 원칙 2배죠? 네, 당연히 2배다. 종교적 파괴자 위해 임의 장속.
자, 아프가니스탄 이거 안 되죠. 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냐? 안 된다. 자, 미결 수용자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행위. 자, 종교 자유 침해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일반 수용자, 수형자. 자, 수형자와 달리 자, 미결 수용자는 아직 그래도 덜 침해해야 되는데 수용자는 종교 행사 참하는데 얘는 안 되고 한다면 이게 안 되겠죠. 자, 종교 행사 참석 불허행위, 종교 자유 침해한다. 그래서 자, 이것으로 복습 마치겠습니다.